자, 3월 7일자 방송 오늘의 이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풀영상 댓글에 우리 또 저는 생방송에서 이제 채팅창에서 바로 실시간 피드백을 받지만 풀영상 채널에 제 채널 구독자분들한테도 피드백을 받는데 이 새끼 저 새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저한테. 예, 제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를 아실 텐데 아직까지도 저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하시면은 안 되겠죠. 예, 풀영상 댓글 다시는 분들 몇 분 안 되지만 조금만 좀 말 좀 이쁘게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예, 다시 한번 나한테 욕하거나 그러면은 네 존재를 내 채널에서는 볼 수 없을 거야. 존재를 지워버리겠어. 네, 말 좀 이쁘게 하세요. 풀영상 보시는 분들. 자, 시작합시다. 랄프야. 예? 여기 크로마키가 너무 어둡게 나오는데 얘를 있잖아. 얘를 살짝만 틀어봐봐. 여기다 이제 비춰도 될 것 같아. 얼굴 조명이 생겨서 그런지 여기 요거 요거를 살짝 틀어봐봐. 아니야 얘를 틀어야지. 네. 얘를 틀어야지. 아니야 얘를 틀어야 돼. 아니 얘를 여기다 틀어야 돼. 얘를 여기다 비추는 용도로. 그렇지. 그걸 좀 풀고 오른쪽에 이게 좀 생겨가 나 이게 좀 거슬리네요. 그렇지. 그거를 최대한 낮추고 이쪽으로 조금 하게끔 하고 그거를 내가 밝기를 좀 높여볼게. 좀 괜찮아지고 있죠 지금. 예, 조명을 좀 조절하도록 하죠. 최근에 얼굴 조명을 제가 하나 설치를 해가지고 얼굴이 너무 어둡게 나오더라고요. 예, 좋아. 자, 그럼 얘를 좋다. 괜찮죠? 크로마키 엄청 깔끔하게 나온다, 그죠? 좋아요. 갑시다. 자, 3월 7일자 방송 오늘의 이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이대호 간지 쩔던 시절은 뭐예요? 얼굴에다 공 던졌는데 안 피했다고? 정말 간지나네요. 예. 타짜의 정마담 피규어. 영화에 나온 실사 주연들도 이런 식으로 피규어를 만드는구만. 김혜수님 안 닮았는데? 냉정하게 보면 김혜수님 안 닮았어. 약간 소피 마르소 같기도 하고. 수원이랑 화성에서 이틀 사이에 이 두구의 여성 시신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이거 최근 기사인데 대학교 내부 연못에서. 에? 대학교가 있으면 대학교 내부에 있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시신이 있었다고? 이거 좀 있으면 이제
뉴스로 엄청 떠들겠는데 이거? 이미 아니면 뉴스로 나왔거나. 배수로에서 아니 왜 이렇게 그 살인의 추억 때문에 그런지 왜 이렇게 그 살인마들은 배수로를 좋아할까? 배수로에다가 시신을 놔두고 가면 언젠가는 발견이 될 텐데 왜 그럴까? 배수로에서 물이 나오면 뭔가 그게 증거인멸이 되나? 시신이 훼손되면서 뭐 그렇게 되는 건가? 왜 이렇게 배수로를 좋아해? 희한하다. 근데 대학교 내부 연못에서 그랬다 그러니까 그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조금 꺼림칙하겠는걸? 아무튼 모쪼록 빨리 잡혔으면 좋겠네요. 아, 저렇게 그 살인 사건 일어나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난 제일 무섭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옛날엔 귀신이 무서웠다면 이제 사람이 무서워요. 비비 밤양갱 음원 차트 싹쓸이의 어떤 그 수혜를 입은 특수를 누렸다고 합니다. 양갱 판매액이 5배로 껑충 올랐다고. 아하. 양갱 거래액이 5배 증가했다 그러는데요. 밤양갱. 요거 작 곡자가 그 장기하님이에요. 장기하님이신데 참 노래가 재밌어요. 그죠? 노래도 재밌고 중독성도 좀 있고 밤양갱. 처음에 좀 싫어하는 시청자분들 많았는데 이제 점점 다들 빠져들고 있어 밤양갱에. 그런 의미로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내일 모레 방송이죠. 내일 모레 방송 토요일 날 성지합창단 밤양갱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사과 한 개당 14,500원이요? 한 박스가 아니고 사과 한개 가격이 14,500원. 그러니까 강남 청담동 있는 그런 마트인가 봐. 동네 마트. 동네 마트겠지. 동네 마트에서는 청담동에 이 가격에 팔만하지. 뭐 치킨 한 마리가 저도 뭐 사과 4개 2만 원에 먹었는데요. 여기에 비하면은 싸게 먹었네. 람보르기니 오나가 주차하는 방법. 좋아 죽네요. 옛날 영상인데 저거 봤었어 나도. 우린 람보르기니 영상보다 약간 좀 이런 영상이 좋지 않아? 얼마짜리 월세방 이런 거 우리 실생활에 우리 와닿는 이야기들 이런 게더 좋지 않아? 나도야. 자, 오늘은 월세 55만 원짜리 개꿀매물 구경시켜드릴게요. 일단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깔끔한 주문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은? 안녕하세요. 아주 바가 따로 없네. 바가 따로 없어. 진짜 이거 뭔데? 이거 뒤에 술 진열해놔야 되는 거야? 와, 아주 아일랜드 식탁부터 시작해서 한. 일단은 이거 말씀하시는 이 동영상 찍으시는 분이 약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가 느껴져. 여기 전라도에 있는 월세방이다. 내가 봤을 때. 시에 오징어 양주에 아주 난리가 나겠네. 난리가 나겠어. 그래도 옵션도 그렇고 엄청난 가성비를 자랑하는 그런 원룸이고 심지어 침실까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곱하기장도 있고 현실이. 와, 뭐야? 안녕하세요.
모텔이 따로 없네. 모텔이 따로 없어. 진짜 뭔데 우주선도 아니고 이거. 아 경상도네. 어? 아 약간 전라도 사투리인 줄 알았어. 경상도구만. 제 대구야 대구? 아주 진짜 커플들이 살기에는 아주 딱이구만. 딱이야 아주. 아유 끝까지 꽃은 빠지질 않네. 빠지질 않아. 그래도 좋긴 좋습니다. 대구야? 미쳤다. 모텔 개조한 거야? 지린다. 뭘 찝찝해서 못 살아. 씻으면 그만이고 닦으면 그만이지. 아 이제 또 저 넷플릭스에서 저기 뭐야 저 기생수가 연상호 감독님이 맡아가지고 우리나라 기생수 그러니까 애니가 원작이죠. 여기로 영화로도 나왔죠. 다 봤는데 요거 연상호 감독님이 맡았다고 합니다. 요거 저 기생수 더 그레이. 연상호 감독님. 아니 이분이 기복이 되게 심해. 감독님이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또 그런 인간 몸에 기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원작을 따라갈까 아니면 이제 세계관 기생수 세계관에 저걸 할까 궁금하네. 새로운 이야기면 좋겠다. 어 잠깐만 방금 배우 누구야? 어 저기 구교환 배우님이네. 한마디. 예 구교환 배우님 한마디자네. 아우 너무 DP 때 너무 좋았는데. 여긴 또 누구야? 누구죠? 일본 배우가 생긴 누군지 모르겠다. 여기 한강 대교인가? 대교인가 봐. 오! 쉣. 잘 어울린다. 구교환 배우가 주인공 맡는 건 아주 잘 어울린다. 잘 내는데. 동족이 만나 뭔가 좀 다른데. 기생수 세계관의 이제 다른 이야기 같아. 원작은 너무 유명하니까 영화로도 나왔고 만화로도 있는 건데 재밌겠다. 근데 나는 약간 연상호 감독님이 필모를 봅시다. 예, 부산행 때 진짜 상한가 제대로 쳤죠. 옛날부터 저는 연상호 감독님 알고 있었어요. 돼지의 왕 그리고 그 애니메이션. 우리나라에서 애니메이션 하시는 감독님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또 저기 반도 염력 염력이 좀 별로였어. 그죠? 염력 별로였고 졸업반 이거 야한 애니메이션. 예, 발광한 현대사 이것도 엄청 야한 거고 서울역도 부산행 다음 걸로 나왔는데 좀 별로였고 뜨뜻미지근했고 부산행 때 진짜 대박이었지. 연상 감독님 해외 팬들이 꽤나 있어요. 좀비 영화 좋아하는 좀비 영화 매니아들이 연상 감독님 엄청 좋아해. 왜 요즘은 그러니까 부산행이 나오고 좀비 영화 해본 감독도 아니고 처음으로 맡아서 한 건데 이게 너무 영화가 잘 돼갖고 그리고 또 해외 팬들이 많이 생겼죠. 왜 우리 저 서구권이 원래 좀비 영화는 오리지널인데 저 동아시아에서 만든 저 부산행이라는 영화 보고 좀 배워라. 우리 과거의 영광, 새벽의 저주 뭐 이런 그 영화들 뭐 27주 후 뭐 이런 영화들 그때처럼 영광을 되찾자 이런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약간 국뽕이 차올랐었고 싸이비. 예, 싸이비 요거는 저 드라마로도 나왔었죠. 싸이비. 예, 싸이비 봤고 창도 봤어. 창 이거 이제 군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창. 아. 그 돼지의 왕 아까 얘기했던 돼지의 왕.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꽤나 많이 맡으셨어. 지옥. 지옥 이것도 원래 되게 옛날 그래 2004년도에 나 이것도 봤잖아. 요것도 애니로 나왔었어요. 되게 기괴 작품이 보면은 재밌었는데 아 요거 잘 됐으면 좋겠다. 기생수. 기생수 잘 됐으면 좋겠다. 정의는 진짜 별로였어. 정의는 완전 별로였다. 방법 이거는 뭐 각본 원한 맡으셨고 정의는 감독 맡으셨었고 넷플릭스에 좀 꽤나 지분이 있으시네 보니까 그죠? 재밌겠다 봐야지. 자 넘어갑시다. 이런 거 좀 쓰지 마세요. 예, 뉴진스 민지 vs 노래하는 코트. 과연 옥타곤에서 실제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 예. 약간 뉴진스 민지가 근육질이고 그래가지고 리치도 길고 뭔가 격투기 했으면 되게 잘했을 거라고 하면서 약간 좀 이렇게 재미의 요소로 좀 많이 이제 좀 그렇게 좀 쓰여. 골격이 너무 좋다. 이러면서 점프시 채공시간 1등급 신체 능력이 꽤나 뛰어나다 뭐 이런 얘긴데 예. 윤태용 신장 181 몸무게 110kg 후반대 추정. 죄송하지만 115kg고요 뭐야 전적 론다로우비지를 패버린다는 범상치 않는 깡다구. 예. 비슷한 수준의 격투 기술끼리 맞붙으면 체급발 미만 잡이다라는 신념 보유하고 있다. 역대 전적 킹기훈한테 0승 1패라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일반인이랑 링에 서면 예 일반인 다칠까봐 그 예능으로 한 거지. 예. 기훈이는 일반인이잖아, 여러분들. 일반인이랑 그렇게 예능으로 링 섰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가볍게 받아주는 느낌이지. 예. 자, 민지가 초살렘. 127표가 나왔는데. 귀엽다. 귀여워. 자, 넘어갑시다. 저는 일반인이 아니고 그럼 뭐냐고요? 무술인이냐고. 저는 그냥 그 투신이죠, 투신. 예. 투신이라고 봐야지. 예. 넘어갑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을 아주 족같이 하더라고요. 자, 맨 앞에 선 트럭 노란불 켜지기 무섭게 앞으로 뿡 가는데요. 자, 그런데 저 애들 지금 학부모들 애들 등교 시간에 이렇게 자원봉사하는 모습이에요. 요거 학부모들끼리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저 때도 있었던 제도예요. 포터트럭 잘 보세요. 정지 신호에도
저기 아이들 건너려고 가. 안 돼. 아이고 세상에. 멈추긴 했는데 세상에 교통지도를 하고 있던 학부모가 몸으로 막았습니다. 자 이분자 저 트럭 운전사는 제정신입니까 저거? 애들은 안 다친 것 같고 학부모가 몸으로 막았다네요. 네 저게 지난 1일 이 낮 12시 50분쯤이고요. 경기 파주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저 화물차가 정지해 있다가 노란불이 켜졌는데 이 갑자기 좌회전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차량 신호는 이 빨간불로 정지 신호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보행자 신호가 켜졌습니다. 그대로 차를 운행하려고 했던 그런 지역이라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못 봤으기도 어려운 게 좌회전 이렇게 핸들을 이런 그냥 사고 불방 영상이 뉴스에 나올 정도면 사건 반장이 나올 정도면은 이례적이긴 하죠. 예, 아무튼간에 참 운전 좀 족같이 하시네요. 솔직히 이건 진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진짜 그죠? 예, 저러면 안 돼요. 엄마가 상중에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친구한테 온다는 문자가 엄마 상중에 이런 문자가 옵니다. 카톡이요. 얼마나 놀랬니? 얼마나 놀랬니? 상가 교인의 명복을 빕니다. 좋은 곳 가셔서 숨 편히 쉴 수 있게 기도할게. 난 못 가볼 것 같아. 어제 퇴근해서 집에 와보니 세탁기에 물이 조금 받아 있었는데 거기 우리 앵무새가 빠져서 죽어 있었지 뭐야. 물도 차가운데 아마 빠졌다가 날개가 젖어 날아오르지 못하고 차갑게 식어 죽었어. 내가 키우던 앵무새가 죽었는데 그래서 내가 키우는 앵무새 때문에 이런 일이 터져서 난 너희 어머니 장례식에 못 가겠다. 6년이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아침에도 30년 같이 살자고 하고 뽀뽀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보낼 줄이야. 충격이 커서 어제 계속 안고 따뜻하게 해주면서 있다가 오늘 낮에 화장하러 가. 너의 슬픔도 너무 크지만 나의 슬픔도 이해해주라. 너무 내가 이뻐라 했던 아가라 경황이 없을 텐데 내 얘기만 했지. 난 내일 모레 유치원 단체도 있고 못 갈 것 같아. 어머니 잘 보내드리고 너 역시 식사 잘 챙기고 그래. 미안해 땡땡아. 기도 많이 할게. 나중에 얼굴 보자. 제가 예민한 건가요? 라고 이 내용을 가지고 올렸다고 합니다. 1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동네 친구라고. 9년지기. 개념이 없는 사람인 것은 확실한데 염장 지르는 것도 가지가지네. 못 가서 미안하다. 부조금이나 보내던가. 주작 같은데요 저는. 아 이런 사람이 있나? 이런 사람이 있어. 말이 안 되잖아. 얼마나 허망했을까. 너가 지금 처한 슬픔을 내가 100% 헤아릴 수 없겠지만 좋은 곳으로 가셨길 바라고 또 자리는 내가 못 가지만 부조할게. 마음고생 할 텐데 잘 이겨내고 이 정도로 하지 않나? 이 정도로 얘기하고 할 텐데. 난 주작 같아.
앵무새가 빠져서 죽어있었지 뭐야. 아니면 좀 특이한 사람일 수도 있겠네. 앵무새는 진짜 납득이 안 된다. 넘어갑시다. 회를 극한으로 맛있게 먹는 방법이라는데 맛박에다가 그 심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혈관에서 피 빼는 거, 아까 한 방에 신경 찔러가지고 바로 죽게 만들고 피를 싹 다 빼버리는 거야. 주사기까지 동원해가지고 관을 삽입해갖고 피가 흐르는 혈관을 싹 다 피를 싹 다 빼주고 거의 뭐 수술급으로.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빨대 이렇게 관을 통해서 조미간장을 투입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온몸에 피를 빼고 그 혈관에다가 간장을 주입시켜갖고 혈관에 간장이 흐르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어마어마하게 맛있어진다 그러는데 간장이 퍼진 모습이에요. 간장을 바른 게 아니라 간장이 살 안에 들어있는 거야. 혈관 안에 간장이 배어있다. 실제로 이렇게 먹어본 유튜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청 맛있대. 미쳤다는데. 회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래. 근데 엄청 맛있대. 넘어갑시다. 아 잠깐만. 한소 신메뉴. 나는 한솥을 별로 안 좋아하고 먹어보니까 뭐 그냥 그렇던데. 가성비가 좋아서 그런 건가? 한솥 좋아하는 사람 엄청 많더라. 제육돈가스 도련님. 싸긴 해. 4,900원짜리라는데. 제육 좀 있고, 돈가스 있고. 싼 맛에 먹는 거지. 롯데월드 전체를 빌린 회사? 롯데월드 전체 대관 행사했네. 와, LIG에서 작년 매출 2조를 넘어가지고 최대 실적을 올렸기 때문에 직원들 놀라고 하루를 통째로 빌렸다고? LIG 직원들 놀라고 4,000명이 방문 예정이다. 와, 롯데월드 하루 빌리면 얼마나? 얼마 정도 될라나? 한 100억 내야 될라나? 100억은 좀 오반가? 500 아니 50억 50억? 10억 정도? 롯데월드 하루 매출을 쳐보면 되지 않을까? 플러스 한 30% 정도 해가지고 거기다가 롯데월드 하루 매출, 평균 매출. 롯데월드 평균 하루 매출. 하루 10억 정도 보면 된다고. 하루 10억 정도 번다고? 근데 저게 불금이잖아.
롯데월드 하루 빌리면 얼마일까? 1억 중후반대라는데? 뭐야 왜 이렇게 싸? 1억은 말이 안 되는데? 다 달라. 아, 여기 떴다. 한 2억 정도? 2억이래, 2억. 2억 정도. 아닌가? 2억이면 말이 안 되는데. 뭔가 2억도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이거 하루 대관료 얼마일지 너무 궁금한데? 12억이 오피셜이라고? 내가 봤을 때 한 1-2억은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야. 한 10억 정도. 아니 그래도 이게 보면 하루 대관이지만은 여는 시간부터 닫는 시간까지니까 한 10시간 정도라고 쳐야 되는데 10시간 정도 하면은 그러니까 난 한 3-4억 정도 하지 않을까? 3-4억 정도 하지 않을까? 넘어갑시다. 다음 볼게요. 12억이 오피셜 맞다고. 유료 이용 시설이랑 매점에서 사 먹는 비용은 계산 제외하고 인건비 같은 거 넣어서 12억이라고. 하루에 12억? 졸라 비싸네. 1억 4천. 12억은 나도 좀 뭔가 너무 비싼 것 같은데. 그러네? 롯데리아래. 롯데월드.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을 4,000명 곱하기 하면 되겠네. 그치? 롯데월드 하루 자유이용권이 뭐 한 48,000원, 두 당 세일 들어가서 45,000원 정도라고 치자. 곱하기 4,000. 그러네. 2억 정도 되겠다. 2억 정도 되겠다. 예. 그러니까 뭐 기타 뭐 다 이거저거 해가지고 2억 정도 되겠네. 그래, 10몇억은 말도 안 돼. 자, 채팅창에서 어그로 끄는 건빵은 무시하세요, 여러분들. 병먹금. 역대급으로 답답한 무엇이든 물어보살 출연자. 얼마나 답답하길래? 빠르게 사연 읽어봅시다. 오늘의 사연 주인공. 한국 남자랑 스리랑카 남자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젊었을 때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혼했어요. 스리랑카 남자랑 일단은 혼인신고를 해놨습니다. 그럼 결혼한 상태 아닌가요? 혼인신고만 돼있지 결혼식은 안 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논리야? 혼인신고라는 것이 결국 결혼 아닌가요? 결혼식을 안 했으니까 결혼은 아니죠. 식을 안 했어도 일단 법적으로 부부잖아요.
남편이 있는 유부녀 아니에요? 유부녀잖아요. 근데 한국 남자한테 끌린다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전 남편이냐 현 남편이냐. 아, 이제 갔다. 이제 이해가 갔어. 새로 만난 남자는 스리랑카 남자고 전에 이혼했던 남자가 재결합을 원하는 거예요. 전 남편은 좀 냉정하고 매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스리랑카 남자한테 끌려서 혼인신고를 했는데 현 남편은 아직 애가 없어. 스리랑카 남자랑 낳은 애는 없다. 지금 전 남편은 받아줄 생각도 없고 그쪽을 원하지도 않는데 왜 지금 있는 스리랑카 남자를 던지고 전 남편이랑 결혼하려고 하고 싶어 하냐. 결혼 이미 하셨잖아요. 혼인신고하면 부부시잖아요. 다방에서 알고 지낸 손님으로 시작했다. 아우 야 넘어가자. 아우, 머리 아프다. 머리 아파. 아, 넘어가. 아, 머리 아프다. 김비서가 왜 그럴까 드라마 내용 때문에 나왔는데 롯데월드 오피셜 밤 11시부터 아침 5시까지 야간 대관이 가능하며 그 가격이 약 1억 중후반대라 밝혔다라고 함. 확인. 2억 정도라고 봐야지 뭐. 야, 민호이 이거 무슨 일이냐? 민호이 진짜 그 뭐냐? 그 박정현님이랑 노래 부른 거 있잖아. 아 그거 보고 나서 완전 팬 됐는데 우리 집 고양이 추루를 좋아해 뭐 이런 노래 나 진짜 개별로였는데 그거 보고 나서 좀 달리 보였었거든. 재즈를 엄청 잘하더라. 근데 이게 지금 뭔 일이야? 그러니까 나 그것까진 알고 있어. 예전에 얼마 전에 그 자기 인스타그램 방송에서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오열하면서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 얘기 안 하고 굉장히 격양된 감정으로 인스타 라방을 했었고 근데 그때 이제 뭐 팬들은 우울증 걸려가지고 얘 설마 뭐 자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되게 걱정하는 그런 느낌이었었던 걸로 기억해. 근데 이게 좀 너무 민감한 소재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당시 안 달았었거든. 근데 이게 지금 AOMG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것도 봤었어. 그 자동차 그 민호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미쳤더만. 그 민호이 자동차 그 포르쉐 뭐 타고 다닌다 그랬는데 민호이 자동차. 그래 그 포르쉐 하늘색 자동차 샀다고 굉장히 부럽더라고. 여기 포르쉐 뭐죠? 아 타이칸 샀대. 아이고 야 엄청 성공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지. 타이칸을 샀대잖아. 타이칸. 근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자세히 아시는 분이죠. 채팅창에도 계시는 것 같은데. 회사랑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논란이 터져서 날아갈까봐 라방으로 먼저 선수 쳤다. 선제 언플 시도했었다. 광고를 일방적으로 펑크내고 위약금 책임 회피하고 있다. 찍기 싫은 광고였나 보지. 영상을 보면 민호이는 연신 눈물을 쏟아내며 횡설수설거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구체적 찍기 싫은 광고를 회사에서 잡은 거야?
그래, 이때 뭔가 약간 좀 키워드가 너무 민감한 소재라서 내가 그때 안 다뤘었단 말이야. 디스패치를 보면 되는 거야? 그래 그래. 야, 이거 디스패치를 보자. 디스패치가 좀 뭔가 약간 나는 신뢰가 가더라. 나만 디스패치 신뢰 간다고 생각하나? 그러니까 민호이가 그 AOMG랑 계약을 하고 6개월 4억, 3개월 2억. 아니, 광고 단가가 이 정도라고? Holy shit. 자, 보자. 랄프, 너도 이거 알아봐봐. 예. 내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자, 미노이를 광고 모델로 채택을 하기로 한 회사가 AOMG랑 같이 이렇게 컨택을 해갖고 계약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조건이 22년 4월에 A사에서 대금 1억 4천 6개월, 내용은 영상 촬영 두 번, 인쇄 촬영 한 번, 라디오 CM 한 번, 프로모션 이벤트 참여 1회, 곡 제작 한 곡. 비사는 6개월에 3억 9천? 와, 영상 촬영 1회, 지면 촬영 1회, SNS 1회, 행사 참여. 범위는 글로벌하게. 23년 11월에 들어온 광고는 6개월에 2억 원, 영상 촬영 1회, 지면 촬영 1회, 인스타그램 1회 업로드. 2022년에 들어온 광고 계약서에 비해 내용이 좀 많다고 느껴졌다. 계약서 수정을 요구했으나 조율이 되지 않았다. 민호이랑 AOMG랑 이야기가 잘 되지 않았다. 민호이의 입장은 2022년 광고니까 요거 아니면 요건데,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광고가 조금 주는 돈에 비해서 하는 게 많긴 해. 노래 만들어야 되지, 프로모션 이벤트 나와야 되지, 영상 촬영 두 번 해야 되지, 인쇄 촬영 한 번 해야 되지, 라디오 CM 한 번 해야 되지. 요거에 대해서 약간 조율을 하고 싶었었나 봐. 뭐 나라고 해도 솔직히 이거 하고 싶긴 할, 이거 하고 싶을 것 같아. 6개월에 4억 주는데 미친 거 아니야? 와. 자, 지금 다들 핀트를 좀 채팅창에 잘못 잡고 있으신 것 같은데, 민호이가 그럴 급이고 아니고는 이미 저쪽 그 시장에서는 저렇게 광고 단가가 정해진 거 보면, 예, 뭐 현실 부정하시는 겁니까 뭡니까? 예. 에이사는 6개월에 이런 옵션으로 단발 광고 영상을 의뢰했다. B사는 6개월에 3억 9천. 주목할 것은 글로벌 계약이다. 이 경우 통상 두 배 정도 비싸진다. 조건은 영상, 그러니까 이게 위에 내용에 대해서. 그렇다면 문제 파파레서피는요, 모델료는 6개월에 2억 원, 조건은 영상 1회, 지면 1회, SNS 1회, 거기다 영상과 지면 촬영 하루에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근데 뭐 두 개를 봤을 때 둘 중에서 확실히 A가 1이 더 많긴 해. 그래서 민호이가 원했던 거는 무엇이었을까? 아, 이게 진짜 민호이랑 그 매니저랑 얘기했던 내용이네. 오빠,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정산서 보고 있었는데, P사는 파파레서피 요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2023년에 들어온 거 6개월에 2억 원.
그때 통화 주셨을 때 2억 5천을 알고 있었는데 촬영 전에 지급 주신다는 게 다 들어온 걸까요? 아니면 촬영 다 하고 나머지 들어와요? 계약서도 기간이랑 세부 내용 어떻게 썼는지 궁금해요. 받아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파파레서피 요거 6개월에 2억 원 영상 촬영 1회, 지면 촬영 1회, 인스타그램 1회. 그러니까 요게 왜 요거를 컨택하려고 했었을까요? 일이 받는 거에 대해서 받는 거에 비해 일이 많아. 요것도 받는 거에 비해서 이건 이게 제일 개꿀 같아 내가 봤을 때. 6개월에 3억 9천이라는 게. 근데 파파레서피는 좀 하는 거에 비해서 좀 개꿀인 것도 있어. 이것도 보면은 영상 촬영 한번 저기 스튜디오 가가지고 지면 촬영 한번 인스타그램 한번 업로드. 요거 개꿀이네. 요거 개꿀이야. 하루만 광고 촬영 딱 하면은 2억이 들어오는 거니까. 근데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2억 5천으로 알고 있었대. 근데 이것도 이제 계약서 쓰고 계약비를 줄 거 아니야. 처음에 계약할 때 계약금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 다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급이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갖고 물어본 거야. 난 2억이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월요일 날 더 확인해 볼게. 아 오늘 토요일이구나. 확인해 볼. 죄송해요. 민영아 화요일 날 저녁에 뭐 있어? 저 그날 촬영일걸요. 피사 2.5억으로 알고 있었다. 아니 난 2억이라고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둘이서 약간 요런 그 5천만 원에 대한 요 이야기 때문에 AOMG가 5천만 원을 가로챈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이 이어졌다. AOMG의 입장은 명확하다. 모델료는 애초에 6개월 단발 2억 원이라는 것, 해당 조건에 좋아요를 보낸 것도 미노이라는 것. 좋아요라 그랬어? 좋아요? 보자. 미노이가 광고 계약서에 대한 불만을 피력하며 6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소속사와의 대화 내용을 근거로 디스패치가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주장은 사실이었다. 미노이는 결국 광고 촬영에 불참하고 손해배상 문제까지 놓고 AOMG와 갈등을 겪었으나 회사의 귀책 사유를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본인이 그냥 오해한 거야? 거짓말 한 적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제가 계약서를 받아봤을 때는 되어 있는데 11월 22일자로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몰랐어요. 왜냐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해왔으니까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이렇게 회사에서 얘기해 주시는 뭐 이 진행의 기획안에 대해서 그냥 열심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때도 촬영일 조율을 하고 미팅을 하고 헤매서 혼자 하는 걸 있어서 저도 열심히 참여를 한 게 맞습니다. 심지어는 광고 촬영 전까지도 제 다이어트랑 피부 관리랑 피부과도 다니고 제품도 다 써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걸 왜 알면서 안 찍게 됐냐 이런 말에 있어서는 대표님이 말씀 여기다 누군지도 모르겠고 키키예요. 오늘도 바쁘니 빠르게 알아. 5천만 원은 어디에서 튀어나온 거냐? 6번 비사가 4번 파파레서피가 3번으로 제일 적어요. 그니까 겁나 반전이죠. 활동 횟수도 제일 적은데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아니 22년도보다 많다며 대체 어디가 많은 건데. 근데 다음 내용을 보면 민우이가 왜 이렇게 많다고 했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공개된 카톡 내용도 다시 보면 소속사 대표한테 오빠라고 부르며 광고비를 2억 5천으로 알고 있었다고 얘기하자 대표가 예전에 했었던 톡과 함께 다시 한번 2억이라고 정정해줍니다. 5천만 원은 그게 그거네. 2억이라고 알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카톡 위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전달을 했네. 카톡에 전달 기능 알지? 그거네.
다시 한번 2억이라고 정정해줍니다. 5천만 원은 어디에서 튀어나온 거냐고. 도대체 민호이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 그리고 디스패치가 취재를 해본 결과 민호이가 소속사한테 요구했었던 내용이 밝혀졌는데 알고 보니 6개월에 4억 원 아니면 3개월에 2억 원으로 조정을 요구했었다고 해요. 아니 원래는 6개월에 2억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니까 돈을 두 배로 올려주던지 계약 기간을 반으로 줄여주던지 아무튼 진짜 자기의 몸값을 두 배나 뻥튀기 시키려고 했었던 거죠. 아니 민호이란 캐릭터가 정말 그 정도 급이 되는 걸까? 그나마 광고 비용이 제일 비쌌던 비사 같은 경우는 그 활동 범위가 글로벌이라 그랬던 건데 글로벌 계약은 원래부터 개런티가 국내 계약보다 비싼 게 맞아요. 그니까 님이 저때 6개월에 3억 9천만 원을 받아봤었으니 자기의 몸값이 6개월에 아 알았다. 아, 정리 잘하시네 이 채널. 아, 좋아. 내가 저기 저 구독하겠어. 어, 굉장히 정리 잘하네. 그 내용이네, 여러분들. 뭔 말이냐면 그냥 그거야. 2022년에 AOMG랑 같이 여러 이제 저 활동을 했었는데 요거 지금 세 가지 광고가 있어. 이때 많은 일을 하고 1억 4천 받았었어. 힘들었겠죠. 근데 글로벌 계약 요거는 조금 글로벌이라고 하면 이제 돈이 확 불어난대잖아. 6개월에 4억 다발을 받았으니 내 몸값이 단기간에 1년 만에 이만큼 성장했구나. 와, 나 미쳤다. 나 폼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연도, 2023년도가 왔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이제 광고가 또 들어왔어. 자, 어디 보자. 이번에 얼마 정도 됐을라나? 까보니까 뭐야 6개월에 2억 원? 이 돈이면 안 하지. 내가 6개월에 4억 받고 했었던 결력이 있는데 뭐야 왜 날 이렇게 후려치는 거야?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건가 보다. 그제? 6개월에 4억급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러니 6개월에 2억밖에 못 받는 계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저 몇 개 되지도 않는 활동조차 많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었겠죠. 진짜 배가 불렀구만. 그리고 또 소속사가 민호이한테 정산서를 보내준 건 1월 9일이고 민호이가 계약에 대해 조정 요구를 한 건 1월 27일이라고 합니다. 그니까 그동안 무려 18일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동안 도대체 아니 근데 그 상황에서 광고 펑크 낸 거야? 그러고 나서 본인 인스타그램 방송 켜가지고 회사랑 자기의 어떤 그 갈등을 이제 터질 걸 아니까 미리 울면서 정치를 한 거야. 뭘 했길래 촬영 하루 전에 조정 요구를 했던 걸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촬영하기 하루 전에 변동 사항을 요구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걸까? 그쵸? 저 파파레서피 광고주는 세트장 100원에 촬영장 세팅에 스태프들 스케줄 조정해서 모든 준비를 해놨는데 갑자기 모델이 요구사항 안 들어주면 안 찍겠다 이렇게 배째라고 나와버리면 그 광고 촬영을 준비한 게 날아가는 데다가 광고를 찍어서 제때 광고를 해야 하는 입장에선 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모델 쪽에서 일방적인 통보를 한 거니까 위약금 내라고 하면 그만이겠지만 그 타이밍에 민호이는 뭘 했지? 라이브 방송을 켜서 선집부터 어쩌쭈 그것도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될 것처럼. 저 당시 라이브 방송 때만 해도 진짜 심각해 보이긴 했지. 여자가 눈물 짜면서 정신적으로 위태로워 보이는 모습으로 선빵을 날려놨는데 거기다 강경 대응했다가 진짜로 잘못되기라도 해봐. 그럼 저 광고주는 그야말로 똥 받는 겁니다. 그니까 사실 뭐 말이 요구지 촬영 하루 전에 몸값을 두 배나 올려달라는 건 거의 뭐 협박이 아닌가. 근데 진짜 민호이급이 6개월에 2억이나 된다니 물론 뭐 소속사랑 일정 비율로 나누긴 하겠지만 돈으로만 따지면 의사도 안 부러울 것 같아요. 또 게다가 결정적으로 민호이는 파파레서피와의 계약 체결 일자를 몰랐다고 했었는데 이것도 알고 보면 민호이는 이미 광고주랑 계속 소통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팝업 때도 챙겨주셨던데 완전 감사했어요. 우리 모델 계속 지원합니다. 크크 모델은 갈고 닦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잘 부탁드려요. 올리브 형 1등 가자. 그니깐 이렇게 파파레서피한테 지원도 받고 이미 파파레서피의 모델로서 대화까지 나눴는데 이제 와서 몰랐다? 저 디스패치가 구라기사를 쓰는 게 아니면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 금액 증액이나 아니면 개월수를 반으로 줄여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만 냈으면 문제없이 잘 처리할 생각이었죠.
이건 뭐 끝났죠. 정리하면 민호이는 소속사랑 40번이 넘는 계약을 하면서 광고를 찍었고 이번 41번째 계약에서 그동안엔 한 번도 걸고 넘어지지 않았던 전자서명을 가지고 가짜 도장이라고 지적을 했던 거고, 그리고 갑자기 그렇게 도장을 가지고 난리를 쳤던 이유가 알고 보니 누가 바람을 넣은 건 아닌지 몰라도 광고 진짜. 촬영 하루 전에 멈... 아휴... 몇 살이야? 민호이 몇 살이에요? 97년생이야? 28이면 그래도 참나 진짜 골 때린다 골 때려. 너무 괘씸하다고 이길 것 같은데? 왜냐면 민호이는 그 귀엽고 또 뭔가 이제 되게 그 약간 진짜 MG한 정말 내가 봤을 때 한 2022년도는 민호이가 진짜 유튜브도 그렇고 좀 한 해를 빛냈던 약간 라이징 스타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거기다가 이제 또 나중에 많은 무대 그리고 원래 이제 실용음악 전공했었고 그 노래 부르고 이런 것들 유튜브에 나오면서 되게 그냥 약간 애새끼 같은 매력만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다가 진지 빨고 노래하니까 너무 잘해서 실력도 갖추고 있다라고 느껴져갖고 너무너무 호감이었는데 아 약간 너무 좀 그 모습에 비해서 보여지는 모습에 비해서 탐욕이 너무 보여버렸다. 거기다가 이제 인스타그램 켜가지고 집 짰던 거 그거 보면은 진짜 약간 쉽지 않겠는데 이거. 다시 올라가기 쉽지 않겠어요. 어떡해요? AOMG랑도 관계 끝낼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다시 주워담고 지금 민심 파악하고 뭔가 하기에는 회사랑도 너무 멀어졌을 것 같아. 방송 켜가지고 막 선집 짜면서 막 진짜 약간 뭔가 위태위태해 보이는 모습 일부러 보여주면서 그랬다는 게 모든 것들이 정치로 보여지니까 되게 영악하다는 걸 회사에서도 눈치챘을 것 같아. 굳이 얘를 데리고 있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할 것 같은데. 골 때리긴 한다. 넘어갑시다. 여러분들은 뭔만 하면 BJ 데뷔 하는데 BJ 데뷔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방송인 건 맞아. 뭔만 했다 하면 BJ 데뷔한다. 뭐만 했다 하면 인터넷 방송 해라 그러는데 인터넷 방송도 그거 꾸준하게 어떤 그런 수요가 있어야 되고 인터넷 방송에서 내가 뭘 할지에 대한 어떤 확실한 확신이 있어야 돼. 며칠 하고 잠깐 주목받고 말 거 아니잖아. 뭐 그거 꼴랑해가지고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후원 터지는 거 그걸로 인생 쪽낼 거야? 아니잖아. 그동안 아티스트로서 밟아왔던 그 절차가 있었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뭐만 했다 하면 그냥 제2의 어떤 그 다른 제2의 루트로 생각을 하네. 인방이 그렇게 따따미지근한 곳이 아니에요. 에? 서지수는 뭔데? 라고 하는데 그분은 준비를 했잖아. 밈 파악했지. 인터넷 방송을 자주 즐겨보던 사람이지. 시장조사 제대로 끝냈지. 뭘 해야 좋아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그게 있지. 또 거기다가 게임도 좀 할 줄 알지. 인방에 최적화된 상태로 시작을 했잖아. 민호이가 방송 뭐 할 건데. 그럼 라방 켜가지고 그냥 이제 스타들이 보통 이제 라방 켜갖고 뭐 잠깐 팬들이랑 소통하는 그 정도 말고 민호이가 뭘 할 수 있는데 인터넷 방송에서.
그 스태프들이랑 같이 움직이고 촬영 감독 있고 뭐 이렇게 스태프들이랑 같이 움직이던 사람이 1인 방송 하려고 해봐 하겠냐고. 못해. 핸드폰 들고 잠깐 팬들이랑 소통하는 거야 하겠지만 이걸 업으로 삼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지. 냉정하게.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야, 민호이는 진짜 이게 인방 시장에서 탐낼 만한 인재인데, 야, 이게 민호이 영입되면은 이거 뭐 주식 확 뜰 텐데,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되게 꿀매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뭐,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예.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 냉정하게 잘할 것 같아.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역캠이나 이런 좀 그런 쪽으로 그래요. 근데 뭐 또 여러분들이 또 저도 뭐 인방의 잔뼈가 굵지만 여러분들도 시청자로서 굉장히 또 오랫동안 인방 보신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의 안목도 저는 존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꿀매물이다. 하긴. 자, 넘어갑시다. 아니, 나는 여러분들이랑 내가 의견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막 답답하다 그러면서 막 저기 주입시키고 싶지 않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그래 생각하는 거지. 예, 내가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나랑 대척점에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더 억지로 뭔가 더 뭔가 내세워. 그리고 막 이제 여러 명에서 다수가 한 명을 약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빨리 인정해버리고 말아. 그게 내가 진정성이 있건 없건 그게 맞아. 진짜 등이 간지러워서 긁었어. 긁고 있어 지금. 자, 갑시다.